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말씀! 잠깐만. 자, 오늘은 귀산에 사진을 찍으러 가봅니다. 뭐, 왜 찍으러 간다냐고 물어보신다면 이유가 없습니다. 그냥 그러고 싶으니까. 자, 그러면 저와 같이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가보시죠. 자, 이제 가죽이 있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 가죽하면 또 뭡니까? 남자의 계절. 남자의 계절 이꼬르 가을. 오케이. 오케이. 자, 가을이 왔습니다. 자, 엠팩 사장님이 저를 봤는지 모르겠네요. 뭐, 못 봤으면 어쩔 수 없고. 자, 오늘의 사진 촬영 목적지는 귀산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오랜만에 카메라를 만져보는 거라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괜찮은 사진을 건져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렌즈는 50mm f1.4 꽤 굉장히 밝은 렌즈인데 제 바디가 크롭 바디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프레임보다는 밝지가 않을 겁니다. 그래도 이쁘게 봐주십시오. 자, 오늘은 또 가면서 무슨 어떠한 이벤트가 벌어질지 기대가 됩니다. 역시. 자, 그러면 저와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. 우후! 귀산에 도착했습니다. 생각보다 짧죠? 지금 앞에 보이는 부두는 마산 제5 부두가 되겠습니다. 한 번씩 이 길로 기차가 지나가는 거 보면 아, 이쁘죠? 가자. 자, 오늘의 귀산에는 바이크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뭐 내일 이제 연휴가 이제 시작되기 전날이기도 하고 날씨가 좋잖아요. 이런 날 안 나온다고? No. 이런 날 안 나오면 누구 손에? 본인 손에. 어허. 마창대교가 빛나고 있네요.
역시 이 선선한 가을이 되니까 역시나 이렇게 밖에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과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분명히 여기에 캠핑하고 낚시 하지 말라 했는데 참 지독실이 많아 넣습니다. 그 뭐 그렇다고요. 그냥 목격지로 빨리 가보겠습니다. 역시 밥은 이렇게 밖에서 먹어야 맛있죠. 라이더들이 많네요, 생각보다. 자, 좀 더 앞으로 올까? 자, 저는 마창대교로 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여기서 사진도 찍어보고 뭐 이바구도 좀 해보고 그래 보겠습니다. 아, 지기네.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.
이렇게 나머지 분들은 라면을 드시러 가시고 저는 집으로 복귀를 해봅니다. 너무 많이 가서 어디로 가? 네? 어디로 가? 어디로 가는데? 신호동에 대중파수 있잖아. 아, 그럼 난 가다가 길은 돌아갈게. 네. AC 라이더가 저를 찍어주네요. 이렇게 귀산 파리가 끝났습니다. 아, 오늘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. 같이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도 만나고 모르시는 분들 사진도 찍어보고 다시 한번 사진을 좀 많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네요. 그런데 왜 이런 날씨에 바이크를 안 타죠?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아마 다음 시간은 전국 일주가 될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더 다음 시간 전국 일주편까지 다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. 뭐 조금 기다려 달란 말이죠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들, 마이삼! 쌈마이!